이번 영상에서는 TVN 드라마 선재 없고 티어라는 소재로 주인공 류선재와 임솔역을 맡은 변우석과 김혜은 배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그리하여 영상의 전반부부터 후반부로 갈수록 선설 커플의 심쿵한 장면 및 입맞춤 모음 그리고 명대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끝까지 감상해보시죠. 당신들이 나 다시 걷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엄마! 이거 좀 꺼내!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잘 지내자고? 뭘 어떻게 잘 지낼까? 그게 그... 나 여자랑 친구 안 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내가 언제 위로 같은 걸 해달래? 챙겨달란 적 있어? 솔직히 너 보면 내 좌절 절망 다 들킨 것 같아서 쪽팔리고 껄끄러워. 차라리 전처럼 모른 척하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짜는 위로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너한테 나같지도 않을 저런 책들이나 사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두 다리는 자유로워졌는데 입과 손은 다 묶인 것 같아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나도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 다 모르겠고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나한테는 과거의 너나 미래의 너나 다 똑같이 너니까. 근데 넌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널 좋아할 자격이 없어. 응, 없어. 가라고! 왜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날 살려서 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소라. 선재는 수영선수라는 꿈을 향해 두 배로 노력하며 쉼없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닥친 번아웃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무해지게 되고 반면 임소는 영화감독이 꿈이었지만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꿈을 접게 된다.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고. 옆에 있어줄게. 힘들 때 외롭지 않게, 무서운 생각 안 나게. 선재야. 좋아해.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봐. 좋아해, 선재야. 고마워, 선재야. 뭐가? 나 살려준 거. 그리고 미안해. 고맙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소리는 선재를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고 반면 선재는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는 임소리 모습에 변함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 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못 숨길 것 같아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알아? 비 오는 거. 하루 종일 수영장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축축하게 비까지 내리면 그렇게 짜증나고 싫더라고. 근데
너 처음 본 날 비가 왔거든. 그날은 좋았어. 평생 싫어했던 게 어떻게 한순간에 좋아져. 그날뿐이었겠지 했는데 아니야. 지금도 안 싫어. 앞으로도 싫어질 것 같지가 않아. 비 오는 것도 너도. 소라,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나도 너 좋아했어. 그때 내 마음 말 못해서 상처 줘서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 와닿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안해. 근데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괴롭고 아팠어. 언젠가 널 다시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었어. 나도 너 좋아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정말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었어, 선재야. 그렇게 긴 시간을 걸쳐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게 되면서 비로소 선설 커플은 외부에서 오는 질긴 악연을 끊게 되고, 그런 선재와 임솔은 서로에 대한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어김없이 뜨거운 입맞춤과 함께 표현하게 되는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남자와 그를 살리기 위해 15년 전 과거로 간 여자의 이야기. 운명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랑하게 되는 애틋한 판타지 멜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잠이 들 때마다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매일 밤 빌었다. 그날도 재활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미치도록 서글펐다. 그런데 우연히 연결된 라디오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한강다리 한가운데에서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며 떨고 있을 때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사랑해.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진 남자는 또 한 번 여자를 구하려다 죽게 된다. 2009년 과거에서.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아니, 만나지 말았어야 돼. 남자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그와의 인연을 끊어낼 결심을 한다. 남자의 생에서 자신을 지우기로. 여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은 남자는 일상을 살고 있다. 멀리서 반짝이는 남자를 바라보며 여자는 생각한다. 이게 맞다고. 우리는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고. 여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 소나기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임솔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작성한 대본을 본 선재는 여느 때와 다른 묘한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소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선재의 위로의 말을 편지에 고이 담아 글로 적어가게 된다. 이게 내 선물이야. 이 선물이 정말 미래의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선재야,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선재야,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난 있는데.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 널 잊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부턴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아. 그래, 그러자. 꿈에서도 붙어있자. 사랑해. 사랑해, 선재야. 나도 사랑해. 선재야. 그토록 우리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연으로 자리 잡을 드라마 선재와 꽃이여. 두 배우의 청량한 연기 덕분에 더욱이 빛바랜 걸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국경을 넘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줘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